자, SL이 우선 이제 조금 다시 조정은 들어간 거 맞죠? 근데 정말로 등락폭 자체를 세게 하는 종목이라서 게다가 또 유통비율도 얼마인데요? 뭐냐? 품절주에 속할 수도 있는 시총만 작았으면 진짜 품절주로도 태명성을 여길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SL 같은 경우가 수익성도 좋고 이제 성장 모두 거의 뭐 정말로 괜찮죠? 항상 여러분들 성장하는 주식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예상치가 거의 매출 1조 2천억? 3분기만. 영업이익 한 830억 정도. OPM 자체는 낮아요. 근데 이게 또 휴가도 있고 3분기 같은 8월 달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상반기 대비 매출 있을 때좀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분명히 지금 현재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실적 부진을 분명히 좀 야기했던 뭐 인건비도 있고 원재료비 상승 뭐 등등.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거를 딛고 3분기에는 정말 괜찮은 상황 나와요. 보통 이제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특히 얘는 또 EV 쪽이잖아요. 또 영업이익률 자체가 안 높아요, 진짜. 특히 기아에서 EV4랑 뭐죠? 5. 이제 4랑 5 EV 이거를 좀 기존의 EV 물량보다 더 높은 좀 EV 출시가 기다리고 있죠. 분명히 SL 입장에서 성장에 대한 동력이 나올 거예요. 근데도 지금 한번더 생각하셔야 될게 지금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정말로 얘는 저평가된 상태다. 이번 연도 영업이익이 4,300억 이상 나올 전망인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면 4배밖에 안 돼요, 진짜. 지금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한다 생각하시더라도 계속 사재 끼워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진짜. 제가 그래서 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뭐 차트도 중요해요. 하지만 얘들이 올라간 이유가 지금 이렇게 눌러지는 이런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미래를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예측하고 이런 걸로. 그래서 언제 매도할지도 정확한 확신이 생겨야지 가장 큰 수익에 매도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제가 좀 리포트도 그렇고 막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께 계속 소통방에서 다들 보내드리고 알려드리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텔레그램과 카톡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다들 좀 들어오세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들어오신 거를 정말 권장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도 좋은 또 SL 말고도 다른 종목도 매수매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종목들의 중요한 뉴스 뭐 정보들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이 어떻게 공유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지 한번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제는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에스쁨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거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이제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차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지금 60일선과 120일선 사이에 지금 엮여 있어요. 진짜 여기 아래로 뚫던가 여기 위로 가던가 둘중한개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볼린저 밴드 아시죠, 다들? 볼린저 밴드식으로 지금 이평선도 같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0일선 밑으로 뚫려버리면은 진짜 한 3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아니면은 튀어 오르면은 진짜 이때는 5만 원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진짜 혹시나 상황에 대비해서. 그리고 위에 있으시면은 분명히 얘들 차트하고, 근데 얘가 한 방에 급등 이렇게 쭉쭉 나오는 그런 애는 아니죠. 뭐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런 경우가 요때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어느 정도 묵혀두고, 만약에 상승한다 하는 가정 안에요, 여기 위에 올라갔을 때 웬만하면 일주일 정도는 매도하지 마세요. 정도 수익은 최대한 들고 오셔야 되니까. 정말로 급하신 분들은 5에서 10% 먹고 나가도 되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개인의 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요, 오를 수 있는 역지성이냐 떨어질 녀석이냐, 그것만 알면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SL 종목도 정말 좋아해요. 얘는 분할 매수만 해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폭이 4%이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만 타점 잘 잡으면은 한 3, 4% 먹기는 우스울 정도의 종목이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무튼 간에 뭐 이런 괜찮은 종목들도 항상 제가 뭐 소통방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하니까 웬만하면 꼭 들어가 계세요, 진짜. 그래서 좀 오셔서 다른 쪽으로도, 분명 우린 주식을 할때한 종목, 두 종목만 매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소통방에서 최대한 여러분들 도움되는 정보 이런 건 종목도 항상 공유를 해드리니까 꼭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제는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화재스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공제주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프트를 여러분도 보시라고 리프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프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프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프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이제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아,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목표가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이제 긴축을 좀더할수 있는 가능성도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은 분명히 파월 같은 새끼는 인플레가 유가 때문에 올랐는데 다른 것 때문에 오른 줄 알고 파월이 진짜 와이 꼰대 새끼예요 진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새끼 말 한마디로 세계가 뒤흔들거리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새끼고 아무튼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는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락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의 대비를 좀 미리 좀 해두시면은 말 그대로 그냥 손절하실 거 아니시면은 분할 매수할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는 시장도 없습니다. 그걸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다들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나머지는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